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네, 네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네 번째 가입 요건입니다. 거주 여부?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유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연금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집을 한 채 있으면서 그 집에서 생활하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거주하시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거주를 하다가 아프셔갖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신다거나 요양시설 같은 데 들어가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병원이나 뭐 기타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저희 공사에 말씀만 해주시면 네.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해 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중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시청자 전화 문의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담이 좀 많은가요? 예,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으로 전화 문의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연금이 가입이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전화 너무 많이 해요. 사람 더 써야 돼, 지금. 굉장히 전화기에 불이 나네요, 불이 나. 예.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나중에 그럼 자세히 좀 더 알아볼까요? 예, 예, 예. 예. 전화부터 먼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10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서울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예. 담보대출은 없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 개인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거든요. 금융기관에 빚이 많아도 주택연금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아, 예. 주택연금제도는 따로 개인 신용평가를 뭐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그 다른 대출이 많아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 주택에 대해서 그 담보로 해서 설정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1순위 담보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일시인출한도라는 목돈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상환하시고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방금 이제 전화를 받느라고 저희가 이제 미처 질문을 다 끝맺지 못했는데요. 방금 그 이제 많은 전화 문의 가운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요럴 적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는 뭐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그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 후에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처분만 하시게 되면 연금 가입이 가능하고요. 혹시 뭐 3년 내에 처분이 안 되시더라도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만 정지를 잠시 해놨다가 나중에 처분하시게 되면 또 그 돈을 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생활비를 지급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는군요. 네. 자,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세 번째 궁금증을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락한 노후를 즐기고 있는 나성실 주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는데요. 여보! 정천벽력 같은 남편의 위암 판정.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 당신은 병원비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몸이나 나으세요.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아니야, 아니야. 애들도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아들에게도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거액의 수술비를 구할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수경아, 여윳돈 좀 없어? 얼마 전에 아들 집 사는데 보태가지고.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급하게 수술비와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당장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은데요. 매달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줬던 주택연금.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지?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가입을 하려다가도 저것 때문이에요. 갑자기 큰일 생기면 집 하나 달랑 있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 화면에 저거 나온 거 보니까 뭔가 방법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 이제 주택연금을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일시인출한도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어떤 경우에 돈이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목돈을 한도로 딱 설정을 해놓고 그 금액은 내가 필요할 때 써먹도록 정해놓고 나머지 금액만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하시면 저런 거 생활비, 병원비라든지 네. 그 긴급자금 이용하시는데 그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후관계에서